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 군사 행동이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Certainly that's not a first choice. 대북 군사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진핑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선 시진핑이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지지했으며 우리는 다른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Xi would like to do something. We'll see whether or not he can do it. But we will not be putting up with what's happening at North Korea. 트럼프와 시진핑은 45분 동안 통화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행보가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